정말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오른쪽에 큰 타구가 갑니다. 담장 밖을 밖으로 넘어갑니다. 강원우의 홈런. 기아가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강원우의 솔로 홈런입니다. 오늘 첫 타석부터 범상치 않았던 강원우이 기어이 하나 넘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타격에서는 아직 파워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보란 듯이 정말 큰 홈런을 만들어 냈어요. 네. 시범 경기 첫 홈런을 쏘아 올리고 있는 강하늘이고요. 신인 선수로서도 루키로서도 이 홈런은 정말 강한 임팩을 남기는 첫 홈런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강하늘 선수는 수비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네. 타격만 보완이 되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 LG와의 잠실 첫 경기에서 세 타석 모두 강한 인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보기와는 뭐 경기 전에 이렇게 좀 봐도 좀 뭐랄까요 약간은 수줍은 듯한 그런 인상의 선수인데 그렇죠. 이 타석에서 지금 모습은 정말 괴물로 돌변을 했습니다. 아, 지금 타이밍 좋았고요. 네. 몸을 약간 쓰는 것이 노린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요단 선수 던진 공이 체인지업이었거든요. 네. 체인지업이 떨어지는 각도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역시 팔꿈치가 잘 붙었고 맞는 순간 팔을 잘 뻗었네요. 네. 네. 아마 첫 타석도 좀 비슷한 방향이었고 이제 워닝 트랙에서 잡히긴 했는데 약간 비슷한 지금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대형의 타구는 2루 땅볼 내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원아웃. 이미 공이 떠난 이후에 우익수 이진영 선수는 뭐 멈춰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익수